색소폰 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호흡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호흡이요. 안녕하십니까. 대련방송의 이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소폰 불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식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복식호흡 방법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식호흡 하면서도 악기 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들이마셨을 때 배가 나오는 것까지는 같지만 내뱉으실 때 우리가 이 아랫배 단전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일정의 힘을 줘서 배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호흡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겠는 분에게 일단 간단하게 행동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양팔꿈치를 무릎에다 대시면 아마 저절로 복식호흡이 되실 거예요. 들이마시시면 요 뒤에까지 그죠?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어서셔가지고 90도로 수그리시면 숨을 들이마셨을 때 마찬가지로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배가 빵빵해지는 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바른 자세에서도 그 느낌을 가지고 호흡을 들이마시시고 뱉으실 때에는 아랫배에다가 힘을 살짝 주시고 뱉으셔가지고 이 호흡이 나감에도 배가 쑥 꺼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색소폰 부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제가 뭐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다 보면 복식호흡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받아들이시지만 막상 그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복식호흡 처음에는 그냥 뭐 들이마시고 배에 힘주라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이제 몸에 익질 않으면 순간적으로 잊어먹게 되고 잊어먹고 이제 색소폰을 불다 보면 어찌됐든 소리는 나다 보니까 복식호흡의 중요성을 좀 까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복식호흡을 꼭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안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하질 않고 계시더라고요. 소리를 내매 있어서 이 호흡에 배를 힘을 주고 부시는 것과 안 주고 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 톤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복식호흡이 악기 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요거를 생활화 하시는 데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식호흡 알면서도 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인 것 같습니다. 호흡 연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